기회는 없죠. 네, 맞습니다. 자, 1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은행이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먼 거리 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김단비. 그러나 실패. 우리은행의 이병관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병관 선수라든지 보아라 선수의 외곽 덕분에 그렇죠. 이번 시즌 우리은행이 3점 성공률 1위입니다. 맞습니다. 인사이드 플라그에 걸렸습니다. 박지현 앞볼을 놓쳤습니다. 신이슬 파운패스 사해윤에게 왼쪽을 열었습니다. 이해라드 왼쪽 사이드 인사이드 네. 신이슬이 결국 마무리. 홍성의 외곽은 여전 조수아가 볼을 이어봤습니다. 이해란 이명권과 매첩 스위치가 됐고요. 정면 열렸습니다. 신이슬 3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자, 박진희 선수의 커버가 좀 늦었어요. 아, 박진희 선수죠. 네. 아, 좌중간 박혜진에게 인사이드가 비었습니다. 박진 네, 마무리 네.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탭아웃. 강유림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외곽 신이슬에게 다혜윤 스크린 노중간 3포인트 다시 한 번 더 네. 신이슬입니다. 아, 오늘 신이슬 2쿼터 좋네요. 계속 이어지는 3점 생겨 김나연 들어가질 않았고요. 김나연의 외곽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이슬 잡아냈고요. 공격 게임까지 두 번째 파워입니다. 스크린 받았습니다. 신이슬 오중간 석점. 오, 자하 지금 신이슬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자유투 3개 준 것도 준 것입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단비가 빠를 거 있습니다. 경기장 10개가 터지던 우리은행의 외곽인데 저는 말을 안 듣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이슬 다혜윤 좌중간 네. 정확하지 않았던 거라 점차 주거니 받거니 계속 이어집니다. 패스아웃 대혜윤에게 훅슛 대혜윤 네. 한 점차 공방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역시 대혜윤이에요. 신이슬 보라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패스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이슬의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